185페이지부터 봐 나가십니다. 제3절 기반시설 부담 구역입니다. 1번 보시게 되면 지정권자 차시였죠. 특관시군은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개발행위 집중 추천했습니다. 특광시군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면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박스에 1번, 2번 보시니 법령의 재정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게 되면 185페이지입니다. 밑에 박스 있습니다.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게 되면 1층짜리 건물은 3층이 될 수 있겠죠. 개발 행위가 늘어나겠습니까? 감소되겠습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번입니다. 지정된 용도 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종전에 녹관농장에 해당되는 용도라고 하면 보통 건폐율 20에 용적률 80%인데 이것이 주상공으로 바뀌게 되면 용도 지역이 변경된 것이고 행위 제한은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곳에 대해서는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 추정했습니다.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전전년도 추정했습니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20%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 여기가 중촌동이지 않습니까? 예, 종 촌동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종촌동이 이 동네 개발인 허가건수가 2017년도에는 100건이었는데 2018년도에 집을 짓겠다고 하는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120건, 130건이 되었다고 하면 전전년도와 전년 사이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의 비율은 20% 이상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곳이라고 하면 2019년도에는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니은번입니다.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 인구 증가율이 해당 지역 추정했습니다. 그 지역에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 특별시부터 군까지 가려놓습니다.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그래서 세종시의 전체 인구 증가율이 2018년도에는 5% 늘어났는데 이 종촌동은 인구 증가율이 25%, 30% 인구 늘어났다고 하면 2019년도에는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는 2008년도에 인구 10만도 안 된 상태에서 세종시가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 작년에 인구 통계를 잡아보니 34만 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이거 계속 인구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은 뭔지 모르지만 일단 20% 늘어났다고 하면 20% 늘어났다고 하면 필수적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인구 증가율이 15%밖에 안 됐습니다. 20% 늘어난 것이 아니라 15%밖에 늘어나지 않았지만 개발 행위가 집중되는 곳이라고 하면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박스에서 페이지 등기지 마시고 박스에서 단서 찾으셨죠. 한 네 줄 위에.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추천하셨습니까?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곳이 있다면 계획적 관리를 위해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행위 집중이란 말을 보게 되면 개발행위 집중이란 말을 보게 되면 그때는 임의적 지정 대상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2번 지정 절차입니다. 특광시군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변경을 하려면 주민 의견 들어야 하며 주민 의견 들어야 하며 가로 해놓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심의 동원해놓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의 명칭 등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를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밀도 관리 구역에는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반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지정 기준 찾으셨죠?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동그라미 1번의 수치 기준을 시험에 내게 됩니다. 기반설 부담 구역은 기반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10만 제곱미터 이상 추정했습니다. 충분한 기반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단위 면적은 얼마?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기반설 설치 계획입니다. 특광시군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되게 되면 다음 내용을 포함한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각종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필수적 수립 대상이죠. 딱 하나, 성장관리 방안만큼은 수립할 수 있다. 행정청이 만드는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장관리 방안만 임의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3번 보시게 되면 기반설 부담구역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라 해서 다양한 내용 나오는데 4번 찾으셨죠. 학교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할 기반설이지만 가로 속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그 고등교육법은 대학교를 말합니다. 초등교육이라고 하면 유치원 포함되겠습니까? 빠지겠습니까? 유치원은 포함, 그냥 초등교육법은 초등학교. 중, 고등교육법이 있는데 그것은 중고등학교. 그리고 고등교육법이란 말 쓰게 되면 그것은 대학교를 말합니다. 이 대학교는 기반설 부담구에 설치할 기반설 범위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4번, 의제 및 해제 찾았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지구 단위 계획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기반설 설치 계획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부터 1년 되는 날까지 1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되지 아니하면 1년 되는 다음 날 가로 해놓습니다.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함께 보십니다. 기반설 부담 구역을 함께 보시는데 이 기반설 부담 구역은 지정 대상과 관련되어 필수적 지정 대상과 임의적 지정 대상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이 개발행 허가 건수와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인 곳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저 20%라는 말을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수적 지정 대상이 아닌 곳 중에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곳이 있다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저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는 자는 도시와 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주민 의견 청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개발행위 허가 파트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개발행위 허가 파트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관청은 특광시군입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 파트와 관련되어 국도가 추가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의 시정에 있어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기반설 부담 구역,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 중인 곳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국도가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권자로서 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로서 국도가 등장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등장하고 나머지는 항상 관할관청은 특광시군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만 에브리바디라는 말로 대신하시고 나머지는 관할관청이 특광시군이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 파트 공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반설 부담구역이 지정되게 된다고 하면 주민 의견 청취 듣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동네 인구 증가율이 20%가 넘고 있습니다. 매년 20%씩 늘어난다고 하면 인구 진짜 급증하고 있는 동네이거든요. 이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 이사 오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확보되었던 전기, 수도, 도로, 학교, 의료시설은 충분하겠습니까? 부족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교통체증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고 살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곳이라고 하면 이곳을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주민 의견이 분분하지 않겠습니까? 100% 안 한다. 그 이야기 없습니다. 지금 안 해놓으면 새로운 건물 건축하여 새로 신축하는 분들이 많은 이익을 챙기게 된다고 하면 그 개발 이익 중에 일부를 기반설 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설 설치하는 데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이곳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기반설로 충분한지 또는 새로운 기반설을 더 추가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발도 관리구역은 획일적으로 용적률을 최대 50% 강화시키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만 나오겠지만 이쪽에는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반설 부담구역에는 다양한 기반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우리 동네는 초등학교만 만들 것인지 초등학교 외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만들 것인지 어떤 학교를 만들 것인지를 주민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를 하게 됩니다. 다만 대학은 포함된다 빠진다 빠집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대학은 우리 기반설 부담구역인 세종시에 만들어진다 해서 세종시 주민들만 입학할 수 있다 시험 봐서 들어가야 된다 시험 봐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대학이 중고등학교처럼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이 입학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설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서울대 주변의 집값이 제일 비싸야 되거든요. 제일 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학은 시험 봐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기반설 부담구에 설치할 기반설 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기반설 부담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저 기반설 부담구역에는 새로운 기반설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기반설 설치 계획에는 무엇을 내용을 담고 있겠습니까? 기반설 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설을 설치할 것을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내용에는 대학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학교는 시험 봐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기반설 설치 계획 내용이 못 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 설치 계획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한 날부터 언제까지?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대신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당시에 주민의 의견 청취를 충분히 거쳤다고 하면 1년 사이에 마음 바뀌는 분은 안 계시죠. 마음 바뀔 수 있지만 1년이면 그래도 마음 안 바뀐다 해서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끔 모니터링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론조사하는 거. 그 여론조사할 때 얼마 정도 돈 드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거는 건너뛰고 나중에 이것도 도정법 할 때 할 이야기고 지금 할 건 아닌데 이 주민의견 청취할 때 막대한 여론조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1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한다고 하면 1000명 중에 답변하는 사람들이 한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명이 표본이라고 하면 3000명 이상에게 전화해야 되는데 그 3000명 이상에게 전화하고자 한다고 하면 사무실 마련해야 되고 직원 뽑아야 되거든요. 그 유지 비용이 한 8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1000명 여론조사 한다면 8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걸 1년 전에 했는데 또 한 번 더 한다? 그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되고 1년이란 짧은 시간에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하게 된다면 아무리 행정계획이라 할지라도 1년 전에 주민 의견 청취 충분하다 해서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만약 2년, 3년이라고 하면 그때는 주민 의견 청취 하겠지만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하는 곳이다, 비개발하는 용도이다. 개발 용도입니다. 그러면 저 기반설 부담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겠는데요. 기반설 부담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3년 내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반설의 배치, 규모. 지구 단위 계획은 필수사항이 다섯 가지였습니다. 기반설,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그러면 저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수립하게 되는 지구 단위 계획에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는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대신 기반설 부담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라고 하면 최대 수립하는 기한이 3년일 뿐 6개월 만에 1년 만에 지구 단위 계획 결정될 수 있죠.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수립하게 되는 지구 단위 계획에는 기반설 설치 계획에 포함되게 되는 기반설 설치에 관한 사항과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참 다양한 내용이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됩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면 최소 다섯 가지 내용이 필수사항이거든요. 기반설 설치 계획에는 필수사항이 몇 개이다?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딱 하나. 그래서 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기반설 설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의제되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 역으로 기반설 설치 계획이 수립되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기반설 설치 계획의 필수사항은 몇 개만? 기반설 하나입니다. 최소 다섯 개 내용을 필수사항으로 담게 되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의제 규정 이해되시겠습니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기반설 설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지하는 것이지 그 반대 표현은 잘못되었다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여기 기반설 설치 계획에는 187페이지에 설치 필요한 기반설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4번 찾으셨죠? 양가로 4번 찾았습니다. 187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 시설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부터 몇 년?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되신 겁니다. 한 장 넘겨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관련된 모든 면모는 갖췄습니다. 그러면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는 공법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는 지금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동네이죠. 이러한 곳에 새로 건물을 건축해서 사적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그곳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나라 세금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수익자가 부담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도로, 학교는 누가 만들어줘야 됩니까? 나라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애초 시작했을 때 인구가 10만 안 되었는데 우리 세종시의 계획 인구가 사실은 30만이 끝입니다. 그것도 2020년도에. 근데 30만 돌파한 게 2015년도에 돌파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30만이라고 하면 최소 토지 가격이 3배에서 5배까지는 오른다. 그 생각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낙마하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받으신 것도 분양가액은 한 8억, 10억 정도라고 하던데요. 지금 분양권 거래시세는 20억 넘는다고. 알고 있으시면서도 왜 또 놀라시는 척 하십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이주하셨던 분들은 아마 많은 재산 가치의 상승을 직접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도시가 80만으로 또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 80만 되겠다고 하는데 충분히 제2경부고속도로 만들어지게 되고 저 제2경부고속도로 쪽에 하이닉스 공장 만들어지게 되면 원삼 인터체인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가서 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반설 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설은 나라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다. 수익자 부담한다. 수익자 부담하게 됩니다. 그걸 기반설 설치 비용이라 표현하게 되고 저 기반설 설치 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부과 징수하고 사용하게 되는지 그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저희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있어서 100원 버는 분이나 만 원 버는 분이나 똑같이 취급한다? 차등적으로 대한다. 차등적으로 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설 설치 비용은 기반설 부담 구역의 모든 건물 건축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자에게만 부과시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라고 하면 한 평이 3.3제곱미터이기 때문에 60평 이상의 건물 건축하는 분에게만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서민이라고 하면 국민대 규모가 85제곱미터이거든요. 30평대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은 상관 있다 없다. 근데 상관 있더라고요. 임대료가 다 올라가던데요. 아, 세종시의 문제가 임대료가 워낙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수익이 발생 안 한다 해서 좀 비어있는 임대 상가가 좀 많지 않습니까? 아시면서 다들 모르는 척. 예, 그래서 200제곱미터 초과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분들만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고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건축법 다 못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건물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 허가 받아야 되고 건축 허가 받은 자가 공사에 착수하고 공사 완료하게 되면 사용 승인 받고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집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 허가 받고 공사 다 끝나면 뭐 해야 된다?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 허가 시에는 설계도서라는 게 제출됩니다. 그 설계도에 따라
해당 건물이 200제곱미터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허가 전에 부과할 수 있겠습니까? 허가 받은 이후에 부과할 수 있겠습니까? 허가 받은 이후에만 정확하게 건물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사용 승인은 완공된 건물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절차입니다. 저 사용 승인 받고 돈 내라고 하면 배째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면 도망가 버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 돈을 납부하는 시기는 사용 승인 받은 이후에 돈 내게 한다. 사용 승인 받기 전에 돈 내게 한다. 사용 승인 받기 전에 돈 내게 해야만 돈 내고 사용 승인 받을 수 있죠. 사용 승인 받고 돈 내라고 하면 아마 다들 도망가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는 건축 허가 받은 이후에 부과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납부는 언제 한다? 사용 승인 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밝혀 놓습니다. 그리고 얘는 세법에 공부하셨던 세금 납부와 똑같거든요. 세법에서는 현금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현금 납부하는 게 곤란하다고 하면 최후에는 무엇 가능하다? 물납 가능하다. 그래서 공법상 세법처럼 물납 허용하고 있는 유일한 규정이 여기입니다. 덕분에 이런 부분들만 열심히 나오던데요. 요것만 몇 개 잡아주십니다. 우선 우리 함께 보실 것으로서 이번 부과 대상 및 산정 기준 찾으셨죠? 1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 행위는 단독 주택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200제곱미터 찾으셨죠? 200제곱미터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가로 속에 기존 건축의 연면적 포함한 200제곱미터 초과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연 면적 얼마? 200제곱미터 초과는 건축의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신축, 증축 추천놓습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기반시설 부담구역인 대지에 건물을 건축했는데 애초 건물이 딱 200제곱미터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얘를 50제곱미터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제곱미터 초과는 저 50 부분에 대해서만 증축 시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얘를 전부 철거하고 다시 개축하게 되었는데 종전과 똑같은 250제곱미터로 개축하게 되었다고 하면 초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분명 200 초과했지만 50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돈 낸 적 있지 않습니까? 또 돈 내는 거 아닙니다. 대신 250이 아니라 만약 300제곱미터로 증축하거나 또는 300제곱미터로 신축하게 된다고 하면 예전에 250에서 50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00에 대한 300이면 200제곱미터 초과는 100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낸다? 종전보다 크신 50제곱미터에 대해서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낸다. 50에 대해서만 더 내는 겁니다. 그게 단서를 보시게 되면 다만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 면적 초과는 건축 행위만 부과 대상을 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기존 건물이 250이었는데 이걸 전부 철거하고 300짜리 만들었다고 하면 초과는 50에 대해서만 내면 되지 200제곱미터 초과는 100을 내는 거 아닙니다. 한번 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지 환수 개수가 있는데 얘가 두 번 우리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우라고 하면 나는 외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약속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1번, 2번 묶어놓으시고 3, 4 묶어놓습니다. 1번, 2번 보시니 단독택, 공동택, 기반설 유발 개수는 0.7로서 같습니다. 0.7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같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종 근린생활설과 2종 근린생활설을 비교하게 되면 2종이 높게 책정되어 있죠. 그리고 위락시설이 2.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여기 기반설 유발 개수는 기반시설 사용량을 또는 기반설의 사용을 유도하는 건축물에 따라 그 수치를 각각 달리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단독택과 공동주택을 비교하게 되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택이 단독택보다 크다 그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기반설 유발 개수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인당 사람 한 사람이 사용하게 되는 전기, 수도, 도로, 시설 1인당 기준으로 유발 개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택에 잠깐 잠자고 회사 출근하고 공동택에 잠깐 잠자고 회사 출근하게 된다고 하면 건물 크기는 서로 다르지만 1인당 기반설 사용하는 양은 크게 다르다 똑같다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종 근린생활설과 2종 근린생활설을 비교해 주시는데 2종 근린생활설은 밤늦게 영업하는 수치를 말합니다. 1종과 비교하게 되면 전기 수도 사용량은 많다 작다 많습니다. 그래서 28회 때는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학교와 병원 사이에 기반설 유발 개수가 학교와 높다고 틀린 정답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학교는 요즘 몇 시까지 수업합니까? 예전에 야자 있었거든요. 그 야자 있었을 때는 학교 선생님에게 초과 근무 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했는데 요즘 교육소마다 그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교육소마다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고등학교에는 야자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하는 데 있습니까? 아, 제 친구가 경기도에 지금 광명시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국어 선생님 하고 있거든요. 걔가 3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 빨리 때려치겠다고 딱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0년만 채우게 되면 연금 나오기 때문에 관둔다 했는데 요즘 야자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계속 더 다니던데요. 예전에 10시간이나 11시까지 계속 남아있었어야 되는데 야자 없어져가지고 요즘은 5시나 일정 끝나고 6시면 퇴근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전과 지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고 하면 주민의견청자 다시 한번 해야 되지만 1년이라고 하면 주민의견청자 할 필요 없... 아,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시에는 주민의견청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걔가 살만하다 왔던데 일단 자율은 빼버리고 학교는 전기 수도 사용량 많다 작다 1인당 전기 수도 사용량 6시까지 한다고 하면 얼마 안 된다 생각하시고 병원이라고 하면 24시간 운영하는 병실 갖춰진 의료시설이거든요. 24시간 동안 전기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전기 사용량은 높기 때문에 병원이 기반설 유발 개수가 높은 시설이지 얘가 높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반설 유발 개수와 관련되어서는 1인당 전기 수도 사용량을 고려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단독택과 공동택은 같습니다. 1종, 2종 근린 생활설 중에 유발 개수가 높은 곳은 밤늦게 운영하는 2종이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기반설 부담 계획에 대해서는 서로 제끼십니다. 얘는 안 합니다. 기반설 부담 계획은 안 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납부 차지였죠. 그리고 양가로 2번 봐주십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예, 양가로 2번입니다. 1. 부과 시기입니다.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는 납부 의무자가 국가,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건축 허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건축 허가부터 2개월 이내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래서 건축 허가받고 얼마? 2개월 내 얼마 내라고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입니다.
양가를 3번 기반설 설치 비용에 납부 차시였죠. 그래서 1번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해야 한다.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사용 승인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 사용 승인 신청할 때 돈 내라. 그래서 사용 승인 전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납부 방법과 관련되어 기반설 설치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과 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가로 속에 물납 차시였죠. 물납 추정했습니다. 우리 공급상 돈 내는 것에 있어서 물납을 유일하게 허용해 주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물납이란 말은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지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우리 이행보증금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저 이행보증금은 현금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곤란하면 물납할 수 있다? 드립니다. 이행보증금 납부는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납부가 곤란하다고 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증서 끊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법에서 납부 방법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안 되면 뭐 낸다? 보증서 내는 것인데 여기만 유일하게 물납입니다. 신기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안 합니다. 보칙도 안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재미로 했던 것 중에 장삼하면 그 다음에 뭐 나오는 겁니까? 장삼. 했습니까? 장삼 다칠. 왜냐면 계속 넘기다 보니까 203페이지에 타인 토지 출입과 토지의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이 있길래 앞에 하지 않았나 그 생각 들어가지고 장애물 제거 변경과 일시 사용은 3일 전에 통지하고 타인 토지 출입은 7일 전에 이거 7일 전에 신고 아니야? 그것도 7일 전에 통지. 예. 타인 토지 출입 시에는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관수원에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 제거 변경과 일시 사용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약속하시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관련되어 토지를 강제 사용하거나 인접한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언제? 실시계 고시 한때부터 수용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장애물 제거 변경과 일시 사용은 실시계 고시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따로 특광시군에 허가받는 것 아닙니다. 대신 타인 토지 출입은 기초조사나 측량 등을 하기 위한 도시군 계획설 입안 결정 전에 입안 전에 기초조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일정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기 전이기 때문에 타인 토지 출입 시에는 특광시군에게 허가 받아야 되고 타인 토지에 출입하고자 한다면 7일 전에 미리 통지해야 됩니다. 반면 일시 사용과 장애물 제거 변경에 있어서는 실시계 고시를 전제하기 때문에 특광시군에 대한 인허가란 이야기는 아예 없고 3일 전에 통제하고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하시면 되셔가지고 양가로 이번에 타인 토지 출입 찾으셨죠.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광시군에게 허가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 7일 전까지 일시 장소를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3번 일시 사용과 장애물 변경 제거는 같은 동격이라 하셨습니다. 동격이라 했습니다. 20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203페이지에 그래서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하고 장애물 제거 변경하고자 한다면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고 3번에 일시 사용과 변경 제거 전에 통지로서 장애물 변경 제거하려는 날 3일 전이라는 말 찾았습니까?
그래서 장유물 처급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실시계 고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따로 특강시군에게 인허가 받을 필요 없고 토지 소유자 동의 받고 3일 전에 통지해서 장유물 처급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장 3, 타 7이란 날로 대신 하시는 겁니다.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부터 건축법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 중에 답은 다 달려있지 않습니까? 예, 저 답지 달아놨는데 주문하신 대로 예. 신토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내가 풀어봤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 아니, 답을 빼버리고 드릴까요?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환경지소시설 하수폐폐재비란 말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도로 세분할 때 그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고속도로. 그래서 5번 답입니다. 그리고 3번 도시군 계획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옳은 거 찾으라니까 그냥 답은 5번이고 1번 그냥 기반설 대신 도시군 계획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2번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지 공공시설이란 말 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3번 도시군 계획설 치료는 10년이 아니라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하천 하수도는 방제시설에 해당된다. 하천은 방제시설이지만 하수도는 하수폐폐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환경기준시설에 해당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환경기준시설을 가지고 시험에 내길 겁니다. 환경기준시설은 몇 개? 6개입니다. 하수폐폐재비라는 말 기억해 주셔야 되고 운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는 기반설 범위에서 삭제되었죠. 운하, 운전학원, 운동장 세 가지 없어졌다는 걸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4번입니다. 단결 집행계획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4번 보시게 되면 2년이 아니라 3개월. 그런데 우리 이거 기억나십니까? 다른 법률, 특히 도정법에 의제되는 도시군 계획설은 몇 년? 2년. 국토계획법에 결정된 도시군 계획설은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되지만 타법에 따라 결정된 도시군 계획설이라고 하면 의제되는 것으로서 2년 내 수립할 수 있다. 이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해 이거 나올 겁니다. 나오면 이거 나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건 찾도록 되어 있는데 1번은 뭐 10년 내 시행되지 않았는데 모든 토지 소유자 매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목대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립니다. 그리고 2번 얘가 아마 힘드실 겁니다. 얘는 패턴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지문 속에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빗물주장 및 이용시설, 폐차장 이렇게 구체적인 기반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도시군 관리계획 없이 허가받아 만들게 됩니다. 대신 우리 뒤에 기반시설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도시지역부터 폐차장까지 가로해놓습니다. 도시지역부터 폐차장까지 가로해놓으시고 이것 없이 기반시설 설치하려는 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말 나오면 맞고요. 저 기반시설이란 말 대신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이 말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면 또는 이 기반시설 앞에 지금처럼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이게 구체적으로 열거된 상태에서 기반시설 설치, 도시관리계 결정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방금 종합의료시설은 대한민국에는 시립병원과 국립병원만 있다? 사립병원이 있다. 사립병원도 있습니다. 사립병원도 종합의료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립병원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허가받아 만드는 것이 있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이 구체적인 시설이 특정되었을 때 무조건 도시군관리 결정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대한민국은 100%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종합의료시설, 장사시설 이런 것 없이 기반설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말 맞지만 지금처럼
장사시설과 종합의료시설 이 말 붙어있는 상황에서 도시공 관리 결정한다 이 말 나오면 그 질문 무조건 틀린 것으로 이거 패턴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예, 그러시면 됩니다. 저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치면 다들 따라오시면 다 맞추시던데. 예, 그래서 그것만 좀 봐주시면 되고 다른 거는 없으시죠? 4번 단계집행계획 수립하는데 지방도시계획은 심의 거쳐야 된다? 맞다 틀리다. 단계집행계획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협의 두 가지만 있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은 다음날 빠져있지 않습니까? 절치사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들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6번입니다. 도시계획서 사업시행자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찾도록 돼 있는데 답은? 그러면 저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지방공사는 아니죠. 그리고 7번입니다. 도시계획서 사업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찾도록 돼 있는데 답은? 저 설명 안 드려도 되나요? 왠지 아십니까? 예. 지금 도시군 개설과 관련되어서는 결정. 그래서 해제도 결정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해제를 고시할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시 시장 군수가 도시군 개설의 해제 결정을 고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해제도 새로 결정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장군수가 고시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8번의 정답은 3번인데 1번은 이해되시죠? 대가 아니더라도 매수청 갈 수 있다. 대만 매수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매수청구 있으면 3월이 아니라 6개월. 그리고 4번. 도시군 개설 결정을 줘서 10년 이내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실시 계획 인가가 행해진 경우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실시 계획 인가 받고 나면 바로 그 다음에 고시하거든요. 고시하면 수용하기 때문에 한두 달만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시 계획 인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 말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시군 개설 채권의 상환 기간은 칠순 잔치하라고 10년이었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년 아닙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 중에 20년에 10년 대인 토지를 매수할 때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9번의 답은 5번입니다.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전부가 아니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할 수 있죠. 그리고 10번의 답은 4번인데 이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우선 갑의 토지 매수 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우리 국토계획법에는 구청장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 갑의 소유 토지가 A광역시 B구에 소재했다고 하면 A광역시장에게 매수 청구하는 것이지 구청장에 매수 청구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잠깐만 갑의 소유 토지는 A광역시 B구의 소유자는 지목이 된 토지로서 시행자 예 주택공사입니다. 예 주택공사입니다. 만약 주택공사가 시행자가 결정되기 전이라고 하면 구청장이 아니라 특광시군에게 매수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자가 이미 정해졌다고 하면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갑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로 포함되지 않는다. 매수 청구 대상은 토지와 건축물 모두가 매수 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번 드립니다. 3번입니다. 갑이 원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는 도시군 개설 채권 발행하여 대금 지급할 수 있다. 예. 도시군 개설 채권 발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 지방자치단체장만. 주택공사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도시군 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4번 맞는 이야기고 5번입니다. 갑의 매수 청구에 의해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시가로 매수한다. 시가 아니라 공치법이 정하는 가격 기억나시겠습니까? 이게 그래도 난이도 있는 문제였는데 잘 푸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